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사입니다. 옵 주처. 그리고 좌풍우수 대풍우도 조정레이어래. 예. 굉장히 많은 에너지체를 가지고 있죠. 예.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수요일 정규영상 아무래도 목요일 내일 올려질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낮에 오후에 근무 오전하고 오후에 시내에 좀 나갔다 오느라고 예. 허리 디스크 터진 지가 이제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인근 좀큰 시내에 나가서 MRI를 좀 찍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당연하죠.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보단 조금 더 나빠져 있죠. 예. 제가 그 19년도 20년대 디스크 4개 터지고 자연 재활하고 그 다음 해에 그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 찍은 그때 사진하고 MRI랑 지금 찍은 MRI랑 비교를 해. 여전히 역시 나이를 먹으니까 조금 나빠져 있고 생활을 계속 하니까 또 저는 농사도 많이 짓고 또 업무 자체가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자세가 많아서 어쩔 수 없죠. 뭐 늙는 거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조금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신경 지나가는 그 길을 시술 터지는 시술을 해주면 아프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 심각한 얘기 듣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런 식으로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저는 스쿼트 많이 사실 오늘 가서 MRI 찍은 게 스쿼트 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 스쿼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쿼트 하면은 엉덩이 쪽에 이제 통증이 오면 그게 이제 허리에도 통증이 가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를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하고 싶을 때 정말 하는데 자제하는 편이에요. 그랬더니 힙이 말이죠. 좀 밋밋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헬스 매니아들은 또 굉장히 또이 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또 척추 때문에 이제 복근 관리를 좀잘 못하잖아요. 살집이 조금 있어도 복근 관리 잘 하면은 예쁜 오히려 더 예쁘거든요. 삐쩍 말라서 그 내천자 내려가는 것보다 살이 좀 있으면서 예쁜 복부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척추 때문에 그런 관련 운동을 허리에 나쁜 것이 많잖아요. 복근 운동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좀 꼴챙이 배가 자꾸 돼가지고 저는 운동 이 헬스 매니아라서. 그래서 그런 거좀더 잘해보고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일단 가서 MRI 찍고 검사를 했는데 뭐 나쁜 소리는 아니고 계속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은 그 신경 나가는 데를 이렇게 터버리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시술도 간단하고 그래서 그냥 뭐 지금 뭐 이렇게 나쁜 세상이 아니니까 돈 받아야죠. 예. 그런 얘기 듣고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밤에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열심히 달려온, 우리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달려온 4편의 차 이야기가 이제 두 편만 남았어요. 159회차랑 160회차만 남고 이제 5편으로 넘어가십니다. 5편에서는 지식편보다는요, 흘러, 5편, 6, 그 5편과 6, 5편에도 약간의 지식편은 좀 올라가져 있고요. 5편, 6편 회차로 갈수록에 거의 그 신비적 체험 이야기가 더 많이 올려져 있어요. 왜냐면, 이 하체 관장서부터는 이게 정말 어려운 관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체 이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맨날 그 아래에서 헤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갈 수 있을지 일단 글은 올려놔서 연재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영상 나갈 때 글을 확인하면서 좀더 수정을 하긴 하거든요. 더 보강을 해요. 수정한다기보다 내용을 보강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저한테서 아직까지 상체 관정 이야기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체 관정, 이 나미아부탑을 에너지체로 지낸 세월이 몇년 길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만큼 또 어렵게 서양체의 길도 어려운 길이에요.
이그 몽환적인 길도 어려운 길이고, 하체 에너지체의 잔우와 월사, 저의 월사, 저의 본적이죠. 리원이 하나가 된 저의 본신체예요. 제가 월사예요. 이 본신체가 하나 되는 이 길이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한글적으로 표현을 하고, 고대에 있는 것도 좀 자료를 갖다가 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은데, 그게 좀 사실 이 관정이, 하체 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삼재불이 시작되고, 저번에 제가 삼재불에 대해서 영상 올린 거 있죠? 그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되도록이면 제가 5편도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려고 노력은 좀 해볼게요. 근데 저도 이제 지난 관정이나 저의 이제 그 엽서서를 좀 점검해보고, 지난 영상들을 좀 보면은, 점검해보면은, 사실 저도 쉽다고,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죄송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삶 쉽지 않잖아요. 예. 그뭐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내가 꼭 이름을 받겠다,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그 꿈을 보고 내가 어떻게 고향적이고 어떻게 자아의식을 성찰을 시키고 고찰을 시켜 가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그 속에서 행복주걱 누리면서 아름다운 꿈 꾸면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상태에 내가 내 안과 내 외면이, 내 정신이 잘그 순환을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애고와 얼만큼 줄타기를 잘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이 돼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그런 거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관정이 어떤 관정인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근데 그 써놓으신 이야기들만 보면은 저도 이 관정이 어디 관정이라고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쨌든 뭐 에너지체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불보살 그 봉사행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세상에서도. 그래야 그런 다음 관정으로 나가는 포상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주어지고 행운도 주어지고 하는 거니까 이 쉬운 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정이 어느 관정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저의 네이버 웹소설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바로가기 해놨어요. 1편은 상식 지식편이고요. 거기에 쿤달리니라든지 차크라 관정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거 이제 이야기 다 쓰고 나면 그 상식편 지식편도 제가 좀 수정을 좀더 해놓을 거예요. 좀더 쉽게 풀어놓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어느 관정에 속해 있는 건가? 뭔가 동물들은 보이고 뭔가 뭔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거기 그 제가 블로그에 왼쪽 상단에 게시글방 바로가기 웹소설 1, 2편, 4, 6편까지 바로가기 해놨거든요. 지금 가기 가셔가지고 1, 2, 3편까지 좀 보시면 그 지식도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것까지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다 읽어보시고, 아니면 저희 유튜브 영상 뒤로 가기 하셔가지고, 1편부터 쭉 올라오시다 보면은, 이거 이야기였네. 아, 이거였구나라고. 나랑 비슷한데? 아, 긴것 같아, 긴것 같아. 이러면 저한테 댓글 달아서 질문해주세요. 예. 부끄러우신 분들 다 블로그에서 방문자라에다 막 비밀글 해놓으시고, 아니면 저 최근 거 말고 저 뒤쪽에다 막글 달아놓으시고 질문해 주시거든요. 그런 방법도 괜찮으세요. 그렇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꿈꾸면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너무 그 자신을 그 자신감 잃어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저 솔직히 오해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도 저보다 막뭐 그쪽에 있는 사람 같 제가 완전 기가 세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 세고 제가 또 분위기도 굉장히 직업적으로 좀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풍기는 외모 때문에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저를 좀 저쪽 세상의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남이 나를 보는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내 안에 덕이 쌓여서 내가,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내가 충실한 나무인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통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해받는 소지가 많아서 이 자신이 각성자이고 진화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계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 그렇지만 언젠가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재각성을 할 거거든요. 저처럼 당황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 오늘, 자, 이야기. 이제 2편의 차 중에 두개 남은 것 중에 159회차 나가볼게요. 오늘은 그 줄무늬 양말이 왔어요. 이렇게 아즈나 양말이 왔고요. 에너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양말은. 이전 관정에서 그 양말이나 이런 신발, 발에 관련된 관정도 꽤 여러 번 있거든요. 신발도 되게 멋진 신발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양말은 딱두번 받은 것 같은데, 세 번인가 두번 정도 양말 과정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양말 비춰진 거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각성이 진화가 되면요. 굉장히 그 덕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그런 것을 보고 내가 그렇게 거기서 내가 나의 성찰을 시켜서 이쪽 인간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불교에서 십행에서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하고 이 불교에 있는 십행에 있는 건 행실의 그거와 저의 경험담, 이걸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또 설명해 드려볼 테니까 굉장히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자, 4편, 갱이월사, 4편, 제3의 눈, 극락정토 삼발라 이야기, 159회차 나갑니다. 예, 22년 2월 5일입니다. 끝없이 다양하게 보여지는 신비한 꿈. 줄무늬 양말, 기흐림의 변화를 암시한다. 여전히 자각 상태에 들어가면 절대계에서도 너무 바쁘다. 인간계와 마찬가지로 바쁘다. 저 솔직히 얘기하면 재각성되고 저의 직장이 더 바빠졌어요. 제 에너지가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저 육체 부려먹으라고, 너 봉사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저 혼자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모두 다 함께 잘하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는 코로나 때도 너무 바빴습니다. 환자 너무 많았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끌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계십시오.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계와 마찬가지로 바쁘다. 밀린 업무, 딸리는 일손, 일당백해야 한다. 업무 포지션은 포지션대로 그외 여러 일들, 약국의 일손 부족 현상, 약국도 도와주고, 건물 청소, 화장실 청소, 똥 묻은 변기 닦기, 깨끗하게 닦았다. 아무튼 화장실 변기 청소나 대변 현상도 여러 번 경험한다. 크레네수 똥구멍입니다. 화장실이 나오면요, 여러분. 화장실 변기나 화장실 청소 같은 거, 거기서 뭐 배변을 봤다든지 소변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면, 이 크레네수 똥구멍이라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그 세상 오물 찌꺼기가 다 거기에서 모여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드등,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바쁜 중에도 남자친구가 생기려고 썸 남자가 생겼다. 좀더 유명한 놈인데 동창놈이다. 좀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동창놈이에요. 근데 웃겨요. 아마도 이 사람이 목차크라가 발달된 영성이라서 이번에 나처럼 상승한 듯하다. 이놈이 은근슬쩍 나를 시험한다. 무엇인가를 원한다. 자, 그게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세요. 웃겨라.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듯 하다. 함께 식당에 갔는데
돈이 없단다. 이 인간이 정말 짜증나게 남자가 돼가지고, 이씨. 공덕이 없는 놈이 어찌 올라왔을까? 아마도 순수해서 올라온 듯한데, 얼굴은 내 또래 동창인데 말하는 건 아이 같다. 그래서 영성을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하지 않는다. 아이와도 같이 맑고 순수한 사람이 정답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옆만 봐도 이 사람 그 당시 그 절대계에서 행동이 저희 참 절대계 창고에 에너지도 공덕도 쌓은 게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지 이제 이런 생각 했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뭐이 정도 좀못 사주냐? 그럼 다음에 또 사줄게 했다. 그러나 넌 나의 연인이 될수 없다. 그냥 친구다. 빠이빠이. 그냥 친구가 됐습니다. 영성자는 절대계 창고에 포인트를 많이 쌓아 놓아야 천계의 천상에서도 잘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계에서도 잘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삶은 절대 편한 삶이 아닙니다. 축복하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양쪽 세계에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포인트를 쌓으라 하니까 어렵게 느끼겠지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마음 나눔입니다. 마음 나눔은 행동으로 실행으로 나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게라도 기부하시고, 몸은 작은 봉사라도 하면 좋고요. 무엇보다 바로 마음을 나누는 삶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음과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인과 함께 나누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한 그 복지기부나 뭐 절대계에서는 너무 심하게 이제 여러분이 너무 심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절대계 창고가 빕니다. 아셔야 돼요. 너무 그 도에 넘는 건 적정한 봉사 실행을 하십시오. 마음과 행을 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거는 오히려 절대계 창고가 빕니다. 곳간이 벼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적정하게 나눔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월 5일 자각몽 또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 30분 흰색 바탕에 줄무늬 양말 두 개가 선물을 받았다. 내가 이제 발의 접촉통이 점점 좋아지려고 하는가? 용천이 열리려 하는가 했다. 왼쪽 발이 아직 아프다. 이 시기 왼발은요, 7월 접어들면서 걷지 못할 정도로 저는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저를 이 갱년기 여성의 고통하고요, 인간의 아픈 병증 고통으로 저를 나를 끝없이 지옥으로 의식을 끌어내리던 때가 바로 이때 2022년도입니다. 1년간 발바닥이 서 있을 수 없이 죽을 것 같이 아팠습니다. 예. 저는 그 고통 속에 좀 일어선 사람입니다. 왼쪽 발바닥이 아파 오른발을 많이 의지하며 생활하다 보니 오른쪽 무릎도 관절염처럼 아프다. 시린 것도 아니고 딛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과사형 증후군이 왔다. 원래 연골이 뚜껑뼈 앞쪽이 아픈 것이 아니라 속 가운데가 아프다. 그런데 움직일 때는 안 아프고 쉴때 아파서 속상하다. 저 움직일 때는 안 아프고 쉴때 아파요. 과사형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열정만 가득한 인간은 어제 스쿼트 15분을 연타로 달렸더니 안 아파, 잘 잤다, 웃긴다, 운동의 약인가 한다. 저 이렇게 스쿼트를 저는 30분 이상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제가 만약에, 지금은 제가 코로나 이후로 헬스클럽을 안 나가는데, 헬스클럽 나가면요, 거기에만 있어요. 굉장히 스쿼트 좋아해서 중량 좀 달고, 뭐 30분씩 막 1000개씩 치는 거 옛날에 그랬거든요. 재밌거든요. 스쿼트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는데, 스쿼트 빠지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MR에 찍으러 가는 것도 좀 내가 스쿼트를 어느 정도 해도 되나 눈으로 좀 보려고 갔는데, 역시나,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이긴 합니다. 일단 양말 현상 말씀드릴게요. L자는요, 니은자로 해석해야 되고요.
발로 뛰어 이런 뜻이고, 문제가 있던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의 전환이니까 당연히 묵은 에너지는 전환이 되는 거고, 아까 화장실 청소했다 그랬죠? 화장실 청소했다죠? 관련이 있어요. 일단 더 생각해보자. 아,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세상에서 그 화장실 크레나 똥 구멍이라는 거 찌꺼기 그거 맞습니다. 정화된다는 뜻입니다. 청소를 했다라는 거. 도반에 게 제가 이때 그래서 의논해봤어요. 이 양말 현장에 대해서 기 변화를 한다. 부처님 머리 위에 양신이 올라앉는 것이라고 하신다. 그래, 그럼 더 지켜보자. 근데 이 말씀 맞았어요. 3단 위에 그 3단이 오르고 나서 그 용궁에 갔다 와서 머리 위에 올라앉아요. 근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렇게 미리 예지해 주신 거긴 한데 이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양말 선상은 또 다르게 또 나타난다. 그래서 지식이 반은 맞고 비정확하다. 아,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은 지식으로 다알 수가 없는 세상이라 그러하다. 일단 양말 현상은 제 기억상 그 저의 이제 월사 저의 제가 월사잖아요. 이글 쓰고 있는 월사가 태양의 해잖아요. 이 태양의 자식이면서 그 여우와 등급 정도 되는 그래서 이그흰 망토를 두른 이 흑봉한 월사가 그이 당시 현 관정에서 더 나아가면 하체 에너지 월사가 무지개 대라 세상에서 발에 무지개 던 양말을 시가 무지개 나라의 무지개 사람이 되는 시절이 있어요. 이때가 바로 여우와 그 무지개의 그 물과 불의 일치를 이룬 그 자손이 되는 이런 관정이 있거든요. 그때 그 발에 무지개 덧신을 신게 돼요. 양발에. 예, 그래서 이 현상도 사실은 여호와 가정 중에 일부를 이루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정신 세계가 초월적인 초태양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말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리고 2022년 2월 7일인데 고아 속에 학, 고아 액자 속에 학이 보인다, 한 말이다. 긴흰 털, 긴 털, 고래. 고개를 내려 나를 바라본다. 그 액자 안에서 고개를 내려서 나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 내가 좀 작고 학이 더 크죠, 나보자. 학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방편을 말하는 거고 무슨 방편이냐 하면 이 영성 지식 방편이 쌓여 설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금강체의 사람으로 끝없는 꿈을 꾸며 깨달음, 알아차림, 정신고향, 감정정화, 의식고찰 등등 많은 발음을 얻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눈, 안, 아즈나 세상 꿈과 인간계의 사람 속에서 끝없이 반복하여 가져가는 삶을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은요, 지식을 말하는 방편을 가졌다. 신선이 타는 학이기도 하지만, 이 학을 탔을 때는, 학을 보았을 때는, 아, 지식 방편이 내가 많이 생겼구나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아, 내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라고. 오만 자만심을 가지, 오만함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잘 나가고 있구나. 방편이 많이 쌓였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제와 이게 그 학이 먼저 세 마리가 대신적이 올라와서 그 저의 대신 그 지붕에 신전 지붕에 날아와 세 마리가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이외에도 학은 또 이거 말고도 또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학 과정도 되게 많아요. 재밌는 과정이고 신묘한 관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제와 신비 체험 10탄 그리고 이 10품에 대해서 설명 비교 강의를 잘해야 했나 보다. 내가 설명한 10지품을 정확하다는 것이고 나도 아직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을 다음에는 다시금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릴 참이다. 나의 신비적인 체험과 10품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비교하여 용족들은 바르게 알리라. 용족들에게 바르게 알리리라. 이 십지품 보면요, 거기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것도 언제 제가 다시 한번 이 영상 올린 지가 너무 몇년 돼서 나중에 제가 이 식품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해가지고 영상을 따로 꾸미도록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넘어가고. 심리적 체험 속. 나는 여전히 치료사 선생님 레이키 바쁘다. 오늘은 저번에 양종아리 골절 환자 뼈를 맞춰 준 후에 그 환자가 회복 중에 있는데 오늘은 두 다리에서 혈종이 고여서 고였던 것을 빠진다. 예. 다리에 부족한 조직물들도 안에 채워 주었다. 뼈 안이 펴서 이제 조직물들을 막 채워 주었죠. 양종아리 뼈 안에는 많이 부실해져 있어서 용은 일어설 수가 없었다. 이 다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감은 온다. 흰용. 그는 그 용은 일어설 것이다. 다시 부활한다. 어서 일어나서 날아라, 영족답게. 바람을 타고, 번개를 타고, 물에서 수영하고, 구름을 타고 놀아라. 날아올라라. 용으로 건강하게 인간계에 잘 살다가 나중에 오랜 시절이 지나 인간사 희노애락삼 다 겪고, 때가 되면 재각성하여 그때는 무지개 용으로 우주로 승천하여라. 예. 요것도 그쪽에서 그 에너지가 쓸수록 사람의 형상으로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흰 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예, 그분의 영성 그 하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예, 골절 때는 하체가 부실해서 골절되는 거잖아요. 날아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쪽에서 이것도 불보살 행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용도 고쳐준 사람이에요. 멋있죠? 양다리에 피는 누워있는 침대에 피가 고름 같은 분분물이 흘러내려 가라고 만들어진 고를 채우고 아래로 피가 흘러내려간다. 그러더니 정장을 입은 돼지가 내게 다가온다. 돼지는 위에 상의 체크 무늬의 자켓을 입었다. 그런데 잔치국수를 또 눈앞에 대령되었다. 잔치를 벌일 일이 인간계에서도 생길 것이며 영적으로도 내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내가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돼지 부분이 이게 참, 야, 일단 넘어가고 더 얘기 드릴게요. 잔치를 베풀라, 풍악을 울리라, 춤을 추어라, 노래를 불러라, 아름다운 멋진 옷도 입고 축제를 열어라. 여기서 돼지가 지난 21년 4월 12일 단전에 든 황금 긴구화에서 나왔다. 예, 저팔계다. 사실 돼지 현상 또한 꿈꾸고 상승하는 동안 여러 번 경험한다. 돼지 현상뿐이겠는가? 거의 모든 것이 여러 번에 걸쳐 경험한다. 이것이 그쪽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다. 의식 성장을 위한 끝없는 반복 훈련. 한 가지만 남았다. 이제 그 허리 벨트 있던 것도 저번에 풀려 나갔죠? 그 이번에는 이제 이그이 단전에 있던 이 돼지도 풀려 나갔죠? 긴구화로.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이 여기 왼쪽 중지에 있는 얘만 이제 풀려나가면 돼. 이것도 풀려나갑니다. 왼손 중지 가운데 손가락에 있는 황금 긴구화 반지. 사오정을 어떻게 환생시킬 것인가? 황금 긴구화 반지는 지난달 22년 2월 8일에 끼워진 반지다. 스스로 가시리라. 바른 자의 법길. 내가 삼정법사가 되던 순간, 마음이를 구한 순간이었다. 제가 우주에서 연꽃, 반야꽃을 타고 오잖아요. 그게 마음을 구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심장 차크라를 진초록의 내입이 도는 순환하는 그 회전하는 그 꽃을 제가 구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제가 삼장법사가 된 순간이었던 거죠. 이때 나는 이미 서유기 환장에 있었다. 저 원래 서유기 좋아했는데 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과정은 마음 구하기 프로젝트다. 이렇게 긴구화가 그냥 에너지체로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구한 삼정복사를 의미한다. 나머지 세 자자도 내 안에서 함께한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해석이 있고 다양한 해석을 보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내는 재미도 상당히 이렇게 쏠쏠하면서 의식 성장이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왼쪽 가운데 중지 손가락에 반지 긴 고아가 하게 될때 사오정이 보일 것이다. 진짜 나의 내면이 미련이라 우매하고 미련하고 우매하고 우매한 사오정은 어떠한 모습일지 나도 궁금하다. 나는 그들의 도움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에게 새 자제가 나에게 새 제자라는 게 뭐냐면 삼신들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는 다리찢기를 해줘야겠다. 하누만 아사나 원숭이신 스컨스. 일단 각성이 되면요 의식이 고양됩니다. 이건 사실이고 선해진다, 뭐 맑아진다 등 다양한 그 수행의 덕목을 이룬 것을 말하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까 해서 제가 그 우리 이제 진화가 되면 이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덕목도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불교의 십행이라는 자료를 가져다가 비교해서 말해 봅니다. 저 갱이월사의 십행 경험도 올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각성자는요, 일부러 공부하지 않아도 그 세상에서 십지품이라든지 십행 같은 그 인간계에서 그런 십지품을 자연스럽게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으로 갱이요, 십지품, 십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설명해 봅니다. 십행 실험이에요. 10가지 행실 10행. 1. 환희행. 대시주라 부르고요. 이 상태에서는 돈이나 재물 등 몸밖에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귀, 눈, 몸, 혈액 등등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는 상태. 내 것을 뭐든지 다 내놓는 가수 김장훈 씨 같은 그런, 이런 환이지. 그럼 요 상태를 저는 어떻게 경험했느냐, 하느냐. 이 상태는요, 여러분, 가슴 차크라가 너무 비대활성되어진 거예요. 열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상단이 너무 열려가지고, 이 물질에 대한 이그 개념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죠. 너무 내주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해할 수도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한의지 상태가. 일단 가장 나쁜 게 측은지심이 들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의 그 지나친 선정의 마음은요, 선행의 마음은 아나느니만도 못하고요, 늘 적정하게 사회성을 지닌 것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내 삶에 필요한 금전이든 재물이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너무 내려놓고 너무 버린 상태, 몽환적인 상태가 돼버려서 이 환희지가 온 거거든요. 상단이 열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젊었을 때그 약간 금전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는 몽환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하게 저희 남편을 저렇게 길들였잖아요. 32년 넘도록, 33년간 생활비를 안 주고, 제가 다 알아서 살았으니까. 제가 벌어서 아이들 다 교육시키고, 그 지금 이렇게 된 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돈을 너무 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그렇게 가슴 차크라가 너무, 내가 너무 나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달려고 하고, 이런 가슴 차크라가 너무 크게 확장된 행위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럴 때는 가슴 차크라를 안정화시키는 전신 차크라를 다스리는 운동이나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나의 이 사랑의 레이키 능력을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또막그 우리가 이 에너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사용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상대의 부정의 에너지가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그들보다 더 아파지거나 되는 형국이 되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셨죠? 측은지심. 상대의 암이 나에게도 옮겨올 수 있어요. 측은지심이 올라와서 과한 사랑 베풀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동네 길냥이들을 보살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이 한의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선을 넘어서진 않습니다. 예. 이때는 참나가 일어나 불균형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다 그냥 막 그냥 비워져가지고 그 심한 참나가 일어난 상태거든요. 불균형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불보다는 물이 더 굉장히 강한 단계라서
이 여성성이 올라와가지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봉사하는 그 시절은 참으로 깁니다, 여러분.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평생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수십 년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요. 당연 그쪽 세상에서도 이러저런 불보살 행위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의 봉사 시절은 기한이 없습니다. 이 한이지 시절은 기한이 없습니다. 한이행 시절, 네, 일품. 그다음에 이 요약기, 요익행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정계를 호지하고 색성 향미 촉에 물들지 않는 상태. 오욕 욕망에 대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게 이제 육계, 색계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무색계. 일단은 저의 경험 생각. 이 상태가 되면요, 약간의 금전적인 물질에 대한 조정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오욕으로부터 편안한 상태는 좋으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욕심을 부리는 것에 조금 멀어지는 의식 상태에서 드는 것은 적정하지만요, 이 명치, 태양신경총, 마니플 하나의 불균형은 과잉으로 활성화돼서 불균형적으로 개방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로부터 좀 너무 멀어진, 동떨어진 의식 상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어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놓고 노력은 하고 해놓고도 이 거두지도 못하는 상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자세로는 전사 자세나 런지 자세 같은 거, 마니플 하나 차크라의 중심적으로 심장 차크라까지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거, 1, 2, 3, 4 차크라까지 다, 5 차크라까지 다, 사사라까지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자세가 바로 런지 자세나 이 전사 자세가 이럴 때, 요약행 이런 상태에 오욕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너무 자유로워져도 안 돼요. 마음은 자유로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금전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간관계에 살수 있습니다. 다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져도 미니멀 라이프를 해야지, 너무 없는 미니멀 라이프를 넘어서 너무 심한 무소유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참나가 드러나는 시기가 참나의 불꽃이 일기 시작하는 시절이 바로 이 요약행입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되게 소요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리고요. 다 내리는 욕심 집착, 이거 내리는 과정이 1차 관정이에요. 제가 제각상전에 좀 이랬어요. 42살부터 모든 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부팅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여기 칼이, 큰긴 칼이 용천검이 박혀있는 느낌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도깨비처럼. 아무튼 육계 색계로 가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예. 자, 3위. 무역역행, 무의역행. 이 상태는요, 겸손하고 남을 공경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남을 해치거나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고요, 악을 버리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과 교만, 오만, 질투와 아첨 등등에서 부드럽고 잘 견디는 화평한 상태입니다. 예. 폭언, 험담, 욕, 이간질 등이 있던 나의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가 됩니다. 남을 욕하지, 험담하게 되지 않아요. 예.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집니다. 예. 생각하는 그 상대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그왜 달라지냐면, 여기 글은 안 썼는데 거울 명상이란 것이 들어옵니다. 거울 같은 마음. 상대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안에 저런 추악한, 저런 폭행이나 저런 성향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이런 상대방을 통해서 거울 명상이라는 이런 반사적인 이런 의식이 들어오는 상태가 바로 이 무의역행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남을 배려하고요, 이해심과 이간질, 그런 그 아량이 굉장히, 그 이해심하고 아량이 굉장히 넓은 상태가 됩니다. 내가 있기에 주변도 나로 인해서 즐거운, 행복, 즐거운 상태의 상황을 만드는 시기가 바로 이 무역행아. 이게 진짜, 이게 예, 요런 진짜 이게 바로 무색계입니다. 자, 저의 경험담. 이 상태가 바로 나니 쇼다나 상태이고 가벼운 상태를 말합니다. 늘 즐거움과 감사한 나날들 속에 들어가집니다.
보내는 시기로 주변에 빛인 존재로 있는 시절입니다. 예. 이 무의역행 상태는 늘 각성자의 기본서가 됩니다. 이거 기본이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7차크라가 모두 잘 개방되고 잘 조화로운 사람들입니다. 참나를 잘 조절하는 단계에 들어 있고요. 불꽃이 켜지는 단계입니다. 촛불 켜진 상태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에너지, 은은한 에너지. 이 과정은 1, 2, 3 과정에 모두 들어 있어요. 배려심이 더 강해지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나사가 조금 풀려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의 욕심 없이 착해 보일 수 있는 오해 소지도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참나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한마디 요 이제 엊그저께 제가 운동 나갔는데 후배가 제가 옛날보다 몸매가 많이 안 이뻐졌거든요. 그래서 절 놀려요. 언니 오뜨기 같다 그러면서 놀립니다. 배가 오뜨기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 들으면 되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고, 그렇게 사람을 지적질하나 하거나 안 좋은 말을 그렇게 딱 직격타를 날리는, 폐폭을 날리는 그런 행위는 좋은 행위는 아니죠. 그 후배는 나는 당연히 저는 나이도 많고 굉장히 나이 많은 언니인데도 제가 우스워 보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걔랑 저랑 굉장히 오랜 세월 아는 사이입니다. 함께 운동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편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변 분들이 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언행 말일 수 있잖아요. 행동이고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일반인 같으면 너 기분 나빠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그러지 않고 야, 내 나이가 쉬운 여섯이야. 우리 나이에 오뚜기 배가 귀여운 거고 매력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전부 다 주변에서 빵 터져 버렸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쎄했다가 제가 말을 그렇게 돌려 말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상대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의 저런 면이 내 내면에도 있구나. 이렇게 역작용을 일으켜서 거울 명상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독행의 행이 들어와요. 그런 마음가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기분 나쁘다라기보다 그 정도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야, 너뭘 그렇게 하지 마. 너무, 그렇지 않냐? 사람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야, 내가 몇인데, 우리 아줌마들은 말이야, 50대, 60대 엄마들은 배가 오뚜기 배가 귀여운 거야. 조금 살집 있으면서 건강해야지. 내 천자가 무슨 소용이냐. 주위 분들이 내가 우리 나이는 당연하게 오뚜기 배야. 이런 소리를 땅 치면서 이렇게 했더니, 저 그렇게 심한 오뚜기 배는 아닌데, 옛날에 비하면 제가 많이 몸이 좀 디스크 터지고, 뭐, 호르몬 뭐 이러면서 한 4년 동안 굉장히 옛날에 퍼펙트 했던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배는 그런 저만 보다가 요즘에 저는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둘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깜짝 놀래갖고 막 어찌해, 제가 화를 낼까봐,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시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다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저 상대, 저, 그런 행위나 폭언성이나 이런 걸 보고, 아, 나도 내 안에 저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런 마음이, 거울 명상이란 마음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무의역행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저뿐이 아니라 저처럼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음. 4. 무굴요행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실천하는 삶. 아이고, 이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마음이고요. 지장보살 마음이고요. 지장보살의 실행하는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인간 사랑에 대한 사랑입니다. 의식확장이 성인으로 들어섭니다. 너무 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좀 돌아보면 이때부터 사실 선중상 후공부도 좀 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영성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 영성자님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나의 것을 모두 다 내주기 시작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용으로 시작된 분들의 황폐한 상황을 가슴 깊이 생각하며 실행에 옮기기로 시작했네요. 이때 그랬어요.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영성 이게 몇년전 이야기잖아요. 영성자들 위로하고 나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받기 바라는 마음이 이때 들기 시작했다. 이 생탄만 해도요, 사실은요, 정말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영성팔이 하지 않잖아요, 저는. 저 가르쳐 주신, 저 지금 천상계, 아, 저 지금 열애계랑 천계 저 무상으로 저를 리드해 주신 그, 제가 구루로 여기죠. 그분은 저를 후배로 여기지 않지만, 제자로 여기진 않지만, 그분의 도움이, 무상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지금의 제가, 저의 월사가 두루마기를 입었을까요? 흑봉왕인 월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성팔이하지 않습니다. 바른 삶 살아가게 됩니다. 영성에 봉사하는 마음이 크게 드는 시기입니다. 참나를 크게 불러일으키는 단계고 불꽃이 굉장히 더 커진 상태입니다. 예.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너무 리드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중용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디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의 일에 치우치게 되면 하단으로 의식이 내려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은 신다워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무불 요행 요런 그런 그런 이런 행위를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 요런 시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치란행 이건 뭐냐면 오 무치란행 이 상태는 정년으로 마음의 산란함과 미혹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모든 애욕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진짜 무색게 들어간 거죠, 이거는 진짜 모든 집착, 욕심, 성공욕 등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그런 애욕으로부터 탁 자연스럽게 다른 영성인들을 돌보게 됩니다. 예. 생활 또한 무소유적인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한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으로 변해 있어서 상당히 마음자리가 편안해진 상태, 무색계 상태입니다. 모든 욕망을 굉장히 조절을 잘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이성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딱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많은 지식이 자신에게 맞게 저절로 암이 되는 상태고요. 머릿속에 지식이 늘어납니다. 예. 지식 방편이 늘어나서 설법을 하고 영성자들을 이끄는데 막힘이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무치란행. 그다음에 선현행. 뭐냐면 몸과 업이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고 생각으로 업을 만들지 않으며 인과 법이 모두 실행된 상태.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법계의식 상태에 들고요. 내가 중생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마스터가 되는 시기예요. 7살 넘버 받았을 때 이걸 말하는 거죠. 참나를 넘어 물과 불을 잘 다루는 단계가 됩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잘 다루는 단계. 7살 마스터 넘버 받은 상태. 예. 제 경험담. 모든 업과 카르마가 사라진 듯한 가벼운 상태로 점점 올라가집니다. 자신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도 인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미타불, 마음이 너무 크게 올라가도 안 되니까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7살 넘버를 받아, 관세음의 넘버를 받았어도 너무 그쪽으로, 양쪽으로, 어디든지, 어느 곳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자 가운데 잘 여러분의 마음 중용의 자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다는 착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종교적 표현이나 예언 속의 등장인물, 미륵, 정도령 뭐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아 그런 거. 이런 고대의 사상을 좀 멀리하십시오. 낙마합니다. 예. 그러한 존재는 존재를 경험한다 해도 조용하게 봉사 실행을 하십시오. 봉사를. 때문에
무착행, 7, 무착행. 집착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모든 것으로부터 집착이 사라진 상태는 진정이 가벼운 상태에, 조화로운 상태에 놓여진다. 이 상태는요, 영상 관련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흡수하는데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해탈 상태에, 무색계에 완전히 든 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막힌 것이 없어져요. 제 경험담, 이때는 신의 반열로 우주로 나아가 키워지는 시기고요. 우주 의식 상태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인간계의 것은 다 이제 에고를 다 털려가지고 이제 좀더더 초월적인 의식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때 그 신격하고 이그 신성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예. 생각해보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광활하고 끝도 없는 우주. 그리고 끝이 없는 팽창한 우주의 거대함. 우주는 끝이 없이 팽창합니다. 예. 이 거대함. 자궁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예. 확고한 확연한 대자연이 내게 들어 관삶의 의식이 마음의 세겸이 새겨 마음이 가벼워지고 의식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예.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아까 위에 그 선현행 쪽 이쪽하고 이그 무칠안행 쪽하고 또좀 다릅니다. 예. 조금 달라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그 확고하게 대자연이 들어옵니다. 대자연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관세음의 이 의식이 더 마음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의 이 의식의 마음이 굉장히 더 그거에 들어와서 이 시선이 대자연 쪽으로 돌려지면서 대자 그쪽 세상에서도 이그어그 불보살 지구나 이런 우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불보살 행위를 하게 되면서 모든 우주나 대자연에 대한 의식이 더 들어옵니다. 인간계 쪽 것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에고에 덜 시달리니까. 그죠?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나를 알 수가 있는 가벼운 상태. 물, 불, 흙, 공기, 바람의 이치가 내게 들어옵니다. 이때는 너무 무심이라서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해탈하면은. 인간계로부터 멀어진 상태는요, 내가 인간이기는 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그런 관정의 시절이 바로 그 무착행입니다. 각종 감정, 사념들로부터 에고가 일어도 에고는 휩쓸리지 않습니다. 에고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요. 마음의 평정심이 너무 무심이 되어서 어떤 때는 인간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심정은 바로 인간계로부터 오는 감정의 다스림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울고불고 화나고 슬프더라도 딱 중심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괴로움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은요, 희노애락 속에 사는 것이 정답이니까 이 부분이 멀어진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노애락이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 저기 말이죠. 상대가 볼때 얼마나 그 말이지 도닥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부처님으로 볼거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시절이라는 거. 인간적이라 말하진 좀 힘든. 아, 저 사람 속 깊어. 이제 이런.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그쪽 세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성에 가까운 거죠. 멋진 거죠. 그쪽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땐잘 훈육을 하고 계신 거죠. 그쪽에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자, 8. 난득행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얻은 자이나 인간계, 중생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완전한 신선의 경지에 오른 상태입니다. 생사를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활짝 확장된 의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생계, 인간계, 천상계, 천계는 어디에서도 두려움도 근심도 없는 피안의 상태입니다. 무염무취, 불전, 불태, 일체법을 알며 어느 것도 오염되지 않는 의식 상태. 굉장히 말과 점화된 은혜와 총명한 지혜로 가득한 의식 상태입니다. 저의 경험담, 모든 인간사, 생,
후생사 걱정되지 않고요. 오히려 윤회를 감사히 즐길 줄 아는 마음가짐이 듭니다. 그저 이 지구행성의 삶도 하나의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렇게 되고요. 편안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것, 하는 것, 이렇게 이런 공감하는 시절입니다. 예, 시간이고 진정이 중심, 원 안에, 내 안에 중심이 들어가는 시절이 바로 이 난득행이 들어오면, 이렇게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9. 선법행. 법의시변의 사무에 다란히 문을 얻어 변제에 걸림이 없는 상태. 자, 방편이 많아졌다 그거죠. 지금 아까 제가 오늘 학이 들어왔잖아요. 학이 고화 속에서 나를 고개를 숙여 받아보더라.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 10행을 올린 거긴 합니다. 10 선법행. 예, 방편이 많아져 많은 이들을 거두어줍니다. 아, 마. 그는 맑은 물과 같다. 아, 청량하고 맑은 물로 중생을 씻어주는 능력의 의식 상태입니다. 그의 마음의 도량은 깊은 바다보다 깊은 상태입니다. 중생들의 열뇌를 씻어주어 연못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모든 법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의 의식 상태를 행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상대 다른 분이 맑음을 받았다? 그럼 바로 여러분이 선법행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저의 경험담. 보살도를 넘어 아라한의 단계입니다. 천지가 감호하는 자, 땅과 우주, 내가 항상 통하는 의식 상태. 예. 많은 이들에게 내게에서 편안함과 기쁨, 조음을 빛을 얻어 간다입니다. 이것이 보시의 인생이다. 보리심의 사람입니다. 보리심의 사람입니다. 선법행. 자, 10. 자, 진실해. 제일 성실어. 제실어를 성취하고 삼세 제불의 진실어를 공부하여 말과 행동이 둘이 아닌 하나인 사람. 예. 선함의 행동은 그래도 행동으로 옮기고 진중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이야만 말하고요.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합니다. 신구의 삼업이 모두 순응함으로 진심행위라고 합니다. 저의 경험담, 앞으로 일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삼업을, 신구의 삼업을 모두 순응하고 진심행위라고 합니다. 조화롭게 악도 선도 중간 상태 있게 하고 언행일치해야 하는 상태. 예. 영성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성자들은요, 선업을 인간들보다 더 많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 인간계에서도 그러하지만 그쪽 우리 저 아즈나 세상에서 여러분 끝없이 불보살 행위 기본입니다. 이게 선업입니다. 선업 쌓기입니다. 인간과 진실을 쌓기입니다. 인간과 신의 경계선에서요. 이 오른손의 권리와 권능을 잘 바르게 행하셔야 돼요. 예. 10단계 이상 넘어서게 되면요, 천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상계에서 신분들이, 이름들이 지워집니다. 여러분의 369 에너지체 중에 이름을 주어집니다. 그래도 아직 열의 개나 천 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열 가지 행위는 천 개로 가는 기본 바탕의 덕목이 됩니다. 그리고 계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계급은요, 등급은 지금 내가 인간계에서 하고 있는 직업이나 상당히 관련성 깊습니다. 직업과. 그러므로 현재 인간계의 나의 직업에서 많은 것을 베푸고 마음 나눔을 잘하고 살면서 영성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생활하고요, 나의 즐거움을 주변인들에게 여러분 살포하세요. 언제나 좋은 에너지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친구들로 머물게 하는 삶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계 천상에서도 지위가 높은 중요한 영성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선덕 말하는 거예요. 선왕 선덕. 이 천상계 지위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 같은 존재들은 한 번에 두 번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예.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엄계의 회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봉사를 합니다.
의사 계급의 일도 수행하고요. 아이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하면서 지나왔고, 그쪽 세상에서 그 우주도 또 많은 우주 정화라든지, 이 지구 정화라든지, 이런 곳에, 다양한 곳에서 불보살 행위, 봉사를 행합니다. 예. 어디서든 있든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아, 아픈 이는 마음으로, 어린이는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 줘야 합니다. 예. 모든 세상의 만물을 잘 보듬고 살다 가기, 조화롭고 아름다운 상태에 놓여진 상태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신성을 알아서 종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종교 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 종교의 틀에서 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집니다. 아, 진화자가 각성하면 신성, 신격을 알고 성장하는 시절도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러나 그 신성과 신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 그 안에, 내 안에 기둥을 잘 세우십시오. 사랑 기둥. 선덕을 올리고 악은 줄이는 속에 사랑과 사랑의 기둥을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예, 이 말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환영의 세상에서 다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십행의 이 마음이 예, 모두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고 청룡하고 황룡은요, 사랑 기둥 양축의 사랑의 양축 기둥입니다. 우주 사랑, 지구 사랑의 축 기둥이라는 거 요거 알아차림하시고 우리 용체들 열심히 올라오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됐죠? 이그 십지품도 그렇고 이 십행도 그렇고 우린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불교에서 이제 그쪽에서 그 얻어진 이그 아지나 세상에서 얻어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인간계에서 사용을 하면서 인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도 재밌죠? 경연님이 좀 기독교적인 저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불교인도 아닌데 그래도 좀 이런 자료 같은 거는 불교가 좀 기독교보다도 잘돼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함께 우리 공감해 보았어요. 오늘 내용도 도움 저의 신비적 체험에서 양말은 어떤 것이다라는 거좀 알아차림하시고 이 학은 또 어떤 것을 말한다라는 것도 알아차림하셨죠? 예. 도움 되셨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갱이 주처옴 갱이 오월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